유난히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이 가을이 참 반가우실 텐데요. 하지만 남자들에겐 예외. 다시 찾아온 계절 가을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들. 약간 그냥 우울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또 혼자네 막 이런. 별로 우울해 보이지 않는 얼굴인데 말이죠. 혼자 훌쩍 여행도 가고 싶어요. 슬픈 노래도 찾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뭐 추억들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힘들고 울적해요. 막 맞아요. 좀 외롭고 막 그러는 걸 많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안 입던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왠지 분위기를 잡고 싶은 가을. 아 쓸쓸하다. 외로움이 커져가는 계절 가을의 짝을 찾는 남자들이 유난히 많다는데요. 야, 노래도 아이언맨이라는 노래예요. 남성분들이 결혼정보에서 찾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9월 10월 때가 한 평상시보다 20% 정도 남성분들의 가입률이 더 높습니다. 짝을 찾고 싶은 거죠. 가을, 가을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은 물론 이유 없이 울적하다는 남자들. 남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을을 타는 것일까요?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남자들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찾은 강남의 한 회사.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가을까지 찾아와서 요즘 부쩍도 무기력하다는 남자들.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것이 만사가 귀찮다는데요. 표정들이 다 그러네요 진짜. 가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겠어요? 우와, 10명 중 절반이 가을 증후군을 호소. 절반이 손 들었네. 가을을 타고 그러세요. 남자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별개 문제인가 봐요. 예전에는 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괜시리 눈물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유 없이 회사가 가기 싫어서 그냥 가야 되고. 어허.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잘 할 게 없으니까 잠이나 자고. 머리 새로 했잖아요. 아 머리? 머리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는군요 남자들. 남자들에게 절 가을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직장인들. 남자들의 가을 아리는 직장에서뿐만이 아니죠. 가을 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신지선 씨. 결혼한 지 1년 3개월째. 가을이 시작되면서 활동적이었던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는데요. 잘생겼어요. 항상 뭔가 씩씩하고 막 운동도 막 항상 활동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요즘에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네.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원인이 글쎄. 체력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야구 광일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요즘 남편의 모습은 늘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고 하는데요. 집에서는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그러다 잠들면 제가 깨워서 들어가서 자라고. 더 힘들죠. 자, 과연 가을 타는 남자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내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 아이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나. 아유. 남편이 도착하고 부랴부랴 숨기 바쁜 제작진.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작진의 존재를 모른 채 퇴근한 창렬 씨. 옷을 갈아입자마자 역시나 소파로 직행. 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집에서 기세욕이란 쉽지 않은데. 나오는 건 항상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짜증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창렬 씨. 몸무게도 10kg 정도 쪘다는데요. 남편의 마음을 슬쩍 물어보는 아내. 있잖아 찬바람 막 씻기도 싫고 뭐 짜증나. 어떡해요. 기다려버리고 막 그런 거를 막 진짜 기다리고 애가 일어나기 힘들어. 유난히 이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긴 하지 요맘 때. 본인 스스로 느낄 정도로 가을을 탄다는 창렬 씨. 창렬 씨의 보다 깊은 속마음을 들어보기 위해 제작진이 등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을이면 이게 뭐 일어나기 힘들다, 회사 나오기 싫다 그러는 거는 항상 요맘때 항상 9월, 10월 달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뭐 계절 바뀌니까 뭐 그런 영향이 크겠지만 그게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판별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들만 또 미안하네요. 남자들이 가을을 타는 이유,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알아봐야 되겠죠? 뭐 여자분들은 봄을 타고 남자분들은 가을을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가을에 되면서 이제 햇볕의 강도가 줄어들고 햇볕 비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호르몬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런 리듬이 깨지거나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쉽게 우울해지시기도 하고 불안감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일주량이 감소하면서 기분을 밝고 긍정적이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감소, 우울감과 허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멜라토닌이 증가, 우울함과 함께 과식, 졸음,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절적 변화에 따라 약간의 심리적 변화를 느끼면 계절성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을 타는 남자 때문에 가을이 싫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유독 요즘 들어서 너무 심해지고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해요. 혼자 글을 쓰거나 방에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고 네. 확실히 가을을 타는 게 맞아요. 남편. 특히 비틀즈 음악에 심취해 있다는데요. 자, 가을 남자 어디 계신가요? 그런데 음악에 심취한 꼬마에 설마 이 아이가 가을을 탄다고요? 낭만 꼬마 7살 재현이. 세상에. 허허, 요즘 유난히 비틀즈 음악에 푹 빠져 산다는데요. 어떤 때 이 노래 들으면 제일 듣기 좋고 기분이 좋아요? 가을이요. 가을? 아, 왜요? 7살이 가을 타네요. 왜냐면 가을은 시원하고 좋으니까요. 아. 또래 아이들보다 감성이 풍부하다는 재현이는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름이 이제 다 갔나 봐. 네, 지금 가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 오는 게 느껴져요? 네.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바람 맞으면 알 수 있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오후. 오늘도 엄마를 졸라 집밖에 찜찜 나오죠. 뒤찜찍고 가네. 가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길에 떨어진 낙엽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재현이. 재현이의 특별한 가을 즐기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를 거예요. 평소에도 자주 방 안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아이. 야, 왜 불을 꺼놓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시를 써요? 분위기가 좋아서 시가 잘 보여요. 시의 주제는 역시나 가을입니다. 봄바람은 소녀바람, 가을바람은 총각바람. 봄바람은 여자바람이란 뜻이고 가을바람은 남자바람이란 뜻이에요. 7살. 재현이는 무슨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을바람이요. 저 총각이니까. 아, 총각이니까. 재현이의 집에서는 오늘도 비틀즈의 음악이 멈추질 않는데 가을이 시작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아들. 자, 재현이가 가을을 타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빠의 모습을 봐와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아버님이 가을을 타세요? 아니요. 심해요. 아주 심하게 매년마다 유전이구나. 누구를 닮았겠어요. 항상 가을만 되면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요. 1년에 한 번씩 부전자전은 이럴 때 하는 말. 아들 못지않게 가을을 심하게 탄다는 아빠. 아이고. 음악 감상으로는 부족한 듯 기타를 잡고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잡아보는데 감성적이다. 그러니까요. 아, 저것도 키워주면 좋아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좋잖아요. 속이 타네요. 가을 타는 게. 근데 기타하고 노래 실력은 좀 하지만 재현이에게 아빠의 노래 소리는 감미롭기만 합니다. 가을 타는 것마저도 쏙 빼닮은 붕어빵 부자 때문에 엄마는 답답하기만 하다는데 이해 안 가요. 이 남편하고 아이가 하는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아요. 남자들 다 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좀 가을을 유독 좀 많이 타는 편인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표정 봐요.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눈이 촉촉해 젖어 있네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을 타는 것도 유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절을 좀 많이 타신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특히 세로토닌하고 연관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절성 우울증이라든지 계절을 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더라. 그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가을을 타는 이유. 과학적인 것 외에 사회적, 심리적인 원인도 작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가을을 탔다는 평범한 가장 정승훈 씨. 결혼한 지 18년 차 이남 1녀를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인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한번 왔다 울면은 그때부터
왠지 좀 허영하고 허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 남자들,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늘 가장으로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는데 또 가을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가장만 있지 나가 없다라는 가장은 생각. 힘들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을을 타게 만든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남자들은 도대체 한 해 동안 내가 뭘 한 것이 있는지, 또 이 나이가 될 때 내가 또 뭘 할 것인지, 뭘 했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그 남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어떤 숙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이자 남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컸던 이 시대의 남자들.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를 해주십시오. 수고했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차가운 날씨에 옷을 하나 더 입혀주는 만큼의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 중후군을 이겨내는 색다른 방법. 취미 생활로 가을을 즐기는 남자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내는군요. 발끝하면서 세상 구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는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상쾌해지는 이 기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잖아요. 그리고 가슴이 확 터지는 것 같고. 왠지 좀 쓸쓸하고 해서 이제 바이크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 보면 수다도 떨다 이러고 딱 모든 거를 좀 해결이 되니까. 여자들처럼 수다를 떨면서 고민과 걱정을 나누는 것도 해소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취미생활을 활용함으로써 그 가을은 분명 예롭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취미생활로 가을을 즐기세요. 남자의 계절 가을. 여유를 갖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이 가을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네. 남자가 유독 가을을 탄다, 뭐 가을 남자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우울증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가을 타세요? 위로해 주실래요? 아니, 저도 이게 가을만 되면 싱숭생숭했는데 우리 아까 7살 재훈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줬네요. 네. 봄바람은 처녀바람이고 가을바람은 총각바람. 유부남인 김경식 씨는 해당 사항 없어요? 아니, 이거 전세 대출금 올려줘야 되니까 그럼 또 바람이 있겠죠. 대출바람. 네. 아, 정말 네. 이럴 때는요. 네.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야외 활동 좀 하시고 햇볕 많이 쬐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우울증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요. 네. 가을 많이 타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가을 바람이 네. 가슴 속을 그렇게 휘몰아치고 휘저을 때 네.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제 영혼이 이끄는 대로요. 오호. 이번에는 영혼이 어디로 이끌던가요? 강원도 화천으로 이끌었습니다. 다행이죠. 제 영혼이 왜 거기로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거기에 슬픈 역사와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 공존해 있는 파로호라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직접 또 다녀왔습니다. 파로호! 저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아니, 가을로서 유명한데 아니에요. 이 낚싯대 하나 딱 들이우고 이 강태공처럼 세월을 낚는 거예요. 고기 낚는 게 아닙니다. 낚시 탈락이죠. 이 가을 타면 거기 낚시 아니,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옛날 사람. 아, 요즘은 이겁니다. 바로 가면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럼요. 이게?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 왕배가 직접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호의 비경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